수세미가 두꺼우면 한쪽에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얇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아빠 봉깁사. 설거지 후에는 수세미도 항상 잘 세척해 주시고요. 주방 세제가 묻은 채로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사용 후에는 물기가 남지 않도록 잘 짜서 잘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자주 교체해 주시는데요.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부드러운 수세미는 물 2컵에 식초 1컵, 그리고 주방 세제를 약간 섞은 후에 수세미를 담궈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시고요. 흐르는 물에 헹군 후 잘 건조시켜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소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철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넣어 담궈주시고요. 기름기가 있다면 주방세제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철수세미를 5분 정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서 잘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생주의 소독은 먼저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적당한 물기가 남도록 살짝 짜주시고요.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고 2-3분 정도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린 행주는 아주 뜨거우니 꺼내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. 수세미가 두꺼우면